가지고 싶어. 너도 다 나온다, 친구네. 카메라 봐. 선이라는 거 일단 설명 먼저 할게요. 선 부를까? 아, 선은 도는 게 아니라 슬립이 도는 거야. 슬립 선은 차례. 여기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릴 수 있어요. 자, 턴은 그냥 일반 턴은 종류가 몇 개 있어. 사이드 턴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잡는 건 아니야. 잡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래 찍고 그냥 손으로 찍어. 손으로 잡으면 이런 거 있나요? 원래 잡으면은 안 되는 게 실제 경기장은 높아 이게 잡을 수가 없어. 터치패드가 이렇게 높게 있어. 그러니까 너희도 연습할 때 그냥 찍는 것만 연습. 찍고 가는 거. 찍고. 자, 이거는 쉬워서 지금 안 할 거로 좀 어려운 거 배울 거야. 이렇게 하는 시간이 봐봐. 손이 닿는 시간, 발이 닿는 시간. 오래 걸리지? 그래서 자유형이랑 대형할 때는 손이 안 닿아도 되는 걸 슬리퍼. 슬립, 누가 아까 돌다 누가 그랬어? 슬립이 돌다. 슬립 턴이 도는 턴이야. 그냥 턴이 도는 건 아니야. 이건 안 돌았잖아, 지금 할 때. 사이드 턴은 안 돌아. 슬립 턴은 돌아. 일단 봐봐. 손이 닿고 발이 닿는 것보다 그냥 발이 닿는 게 더 빠르겠지. 이게 뭐라고? 슬립턴을 오늘 배울 건데 이걸 할 줄 알려면 일단 너희들이 뭐야? 보는 걸 할 줄 알아야 될 거야. 보는 거. 자, 할 줄 있는 사람. 다 돌아? 한번 해보자. 돌기 한번 해보자. 아, 자, 돌아봐. 앞으로.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자리에서 점프 뛰는 거 말고 이렇게 발차기를 가다가 한번 다 해봐. 손 만세가 아니고 차렷. 몇 번씩 해봐야 돼. 야, 유민이 너 잘 된다. 다른 친구들도 해봐. 유민이 할게. 계속해, 그래도. 시영이 돌다 마네. 일로 와봐. 예를 들어서 턱을 바람에 안 그러면 못 들어가. 무릎을 안 붙이고 있으면 이게 돌기가 진짜 힘들어. 지금 수호는 몸이 가벼워서 잘 돌리는데 다시 가슴이랑 무릎이 떨어져 있다 그러는 게 진짜 안 돌아. 이게 수호는 돕는 방법을 알고 있대. 잘했어. 뭐냐면 수호는 계속 뭐 했냐면 턱을 바람 해야 돼. 이게 내가 숙이고 있었어.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자세를 잡을 때 무릎을 안 붙이는 것도 조금은 됐어. 이게 얘가 이미 노하우를 알고 있다는 거야. 고개를 확 숙여야 돼.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비춰볼게. 그럼 얼마나 잘 붙이려나 볼게. 이렇게.
누구나 다 잘 돌 수 있어. 누구나 다. 근데 이거 너희들 제자리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유형을 타다가 돌 거잖아. 다시 선생님 설명하지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. 손은 차렷하고 있어야 돼.